특별과 김구라 씨만큼 그의 소집 해제를 반기는 슈퍼주니어 멤버들. 무려 10년 만에 슈퍼주니어 완전체가 된 건데요. 늘 멤버들로 가득 찼던 그들의 무대. 맞아, 원래 여러 명이었나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러 간 멤버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왠지 모르게 그들의 무대가 허전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단 4명만이 무대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다 멤버로 데뷔를 해서 오늘은 SM4의 1시간 중에 가장 적은 멤버로 일단 매기잖아요. 군대에서 부르는 거였잖아요. 그러는 사이 나라의 부름을 받은 멤버들은 무대에서만큼이나 열정적으로 군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군악대로 활동한 멤버들은 사회에서 쌓아온 넘치는 끼를 아낌없이 발산하며 함께 복무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걸그룹 못지않은 에너지를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국방부의 시계는 돌고 돌아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하나 둘 돌아왔고 규현 씨를 마지막으로 전 멤버가 국방의 의무를 완수했습니다. 드디어 10년 만에 완전체로 거듭난 슈퍼주니어. 야. 10년 묵은 고무신에서 호신으로 갈아시는 팬들은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팬들도. 슈퍼주니어는 전부 군필 돌이됐습니다. 완전체 모습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규현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밤 사랑합니다.